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서울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네, 앞에 강의가 2021, 2022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이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맡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으셨지만, 여전히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틀을 안에서 어떻게 보자면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윤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 중심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1 전형이 발표되면서 인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시에서는 1,400명 정도 인원이 줄고 있는데 종합전형에서는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으로도 여전, 그러니까 수능은 수시에서 줄어든 인원만큼, 정시에서,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볼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을 때 많이 거론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44%입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강의를 학교 생활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다라고 잡게 된 이유가 되겠죠. 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라서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을 학교 생활에서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지지하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정말 수업을 열심히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친구들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애들을 뽑아주는 것이 단순하게 성적만이 아니라 정말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드러내고 생활한 아이들을 뽑아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21부터는 저희가 크게 바뀌는 틀이 하나 있습니다.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 대입은이라고 하지만, 지금 2학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틀인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다음에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활동이 이루어졌는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학년 교사와 그 다음에 학부모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부터 저희가 이야기하게 될것 같습니다.